오늘 뭐 시장 상황도 좋고요. 최근에 또 연일 또 상승하고 있어서 뭐 성탄절 선물 같기도 하고 또 시청자분들 오늘 같은 날에는 이 정도 인사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같이 네, 인사하겠네요. 이라 기자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빨간 맞아요. 넥타이를 네, 착용을 신경 하셨네요. 써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오늘 선물 같은 또 소식을 이슈를 좀 정리해 주시길 바라는데 바로 그 배터리 이야기네요. 테슬라가 최근에 발주한 내년 배터리 물량이 되겠죠? 이게 다 중국 업체들이 몰아줬군요. 네, 일단 테슬라 최근 이 배터리 발주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이 중국 쪽 업체 두개 쪽에서 좀 독식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일단 총 물량은 55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 한 100만 대분을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탑재를 할수 있는 그런 배터리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CATL이라고 1위 기업이죠. 이쪽으로는 45기가와트시를 좀 계약을 맺었고 또 2위 업체 로 이제 비아디 있습니다. 이 비아디 쪽으로도 10기가와트시 이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4위 업체인 궈시안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 궈시안도 최근 미국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뭐 200기가와트시 정도의 그런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업체가 어디냐를 놓고 좀 분분했는데 업계에서는 이곳 역시나 테슬라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뭐 테슬라에 이어서 뭐 폭스바겐이나 다임러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중국 쪽이 주력을 하고 있는 LFP 배터리를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여서 우리 국내 K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죠. 워낙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물처럼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왜 어떤 면에서 이 중국 기업들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현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워낙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를 꽤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주로 가격은 좀 싸고 하지만 성능은 앞서 말씀드린 NCM 쪽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배터리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이쪽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선택의 이유를 좀 알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배터리 개념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전기차에 상용화되고 있는 배터리가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죠. 이 리튬과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서 물질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배터리인데, 이 왼쪽에 보이는 삼원계 배터리, 바로 우리 기업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LFP 배터리가 바로 중국 쪽 기업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삼원계 배터리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이게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에서 말씀해 주셨던 NCM 혹은 NCA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근데 좀 이러한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이런 물질들이 가격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생산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좋고요.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요. 그런데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이 원가에서 한 30% 정도를 절감을 할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성능이 낮다,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좀 짧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LFP 배터리보다는 삼원계 배터리가 우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시장의 타깃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가 주행 거리가 길지 않은 기본 트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한다라면 이것에 대한 확장성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차 이 세계가 글로벌 시장이 전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크게 아주 충분하게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중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더 확장을 한다라면 충분히 뭐 LFP 배터리를 적용한 이런 모델들도 잘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뭐 3원계 배터리보다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좀 더 높여간다라면 이 낮은 주행거리의 단점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이 중국 쪽의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당분간 중국 배터리 업체 영향력이 좀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좀 네. 생각은 하게 되고 뭐 그렇다면 우리 국내 배터리 업계 그 K배터리 3사들 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K-배터리 전략 이렇게 내세우면서 국가 주요 사업으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가속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특히나 LFP 배터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설비나 또 원자재 비용 등의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FP 배터리를 국가 이런 주요 사업으로 주도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특징이 조금 또 구분이 되는 것이 3원계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를 중국 쪽이 선택을 한 이유가 이런 3원계 배터리는 기술력이 높아야 돼요. 높은 네, 기술력을 네. 요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LFP 배터리는 오히려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잘 확보가 된다라면 의존도가 높은 그런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값싼 LFP 배터리를 값싸게 좀 생산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좀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업체별로도 벌써부터 이제 생산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있느냐 이걸로서도 이제 규모로도 나타나는데요. 네. CATL 쪽에서 최근에 연간 60기가와트시 규모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준공을 완공을 했고요. 또 이 공장을 또 세우게 된다라면 이게 120기가와트시 정도인데 이게 단일 공장으로는 중국 내 또 최대의 규모가 될 것 같아요. 중국 내 전체 배터리 설비 용량과 비슷한 규모거든요. 그리고 비아디 쪽에서도 최근에 올해만 6개 지역에서 공장 건설을 위한 법인을 설립을 하는 만큼 뭐 생산 규모를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뭐 워낙 중국 쪽에서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버스나 화물차에도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이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비율이 높았던 것은 맞는데 승용차를 역전한 것이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연 1위를 했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 CATL이 28.2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승용차 부분에서도 1위로 치솟은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반면 삼성 SDI와 SK 배터리 자회사 SK온 같은 경우는 비아디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올해 들어서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중국 자국 내수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의 영향력이 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지금 수치인 거고요. 그럼 왜 그런 것이냐. 국내 업체들 역시나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니켈, 코발트, 뭐 망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쓰고 있고 이 3원계 배터리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 같은 경우 한 70에서 80%를 중국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새 흑연 같은 경우를 중국이 올림픽 앞두고 생산량을 감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자국 CATL 이쪽에서 거의 다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까지 공급망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알아봤던 뭐 폐배터리에서 어떠한 이런 물질들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을 또 고민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동차 업계가 이제 관심을 늘리고 있는 LFP 배터리 쪽인데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SK온 쪽에서만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 쪽에서 이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만들겠다, 개발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성능을 높여서 좀 가격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LFP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죠. LG화학의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일단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있죠. 그쪽
속에 적용을 할 수 있는 LFP 배터리를 먼저 개발을 하고 뭐 이것의 단점을 보완을 하고 기술을 높인다면 향후 전기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LFP 배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삼성 SDI는 좀 단호하게 배터리 개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경쟁력 측면에서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신 값비싼 코발트를 망간으로 조금 더 대체하는 그런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증권업계에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는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관련해서 이제 증권업계 전문가랑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소식이 국내 업계, K배터리 업계의 위기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역시나 타깃 시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 자급할 수 있는 그런 내수시장 그리고 아주 기본 트림, 저렴한 트림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뭐 유럽향, 미국향의 이러한 배터리 공급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이엔드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원기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완성차 업체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주류로 비춰지는 것을 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판단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렇지만 SNE 리서치에서는 LFP 배터리가 당분간 굉장히 급성장할 것으로 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얼만큼 확대하냐의 문제는 뭐 가격이나 기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향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